오늘 무시동이터 베바스토 매립하고 이렇게 지금 오랜만에 이열 펴고 하고 있습니다. 근데 이게 거주할 때 이렇게 1열 시트 회전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편합니다. 뭐 평상에서 앉아 있는 거 허리 아플 것 같아요.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저는 또 키가 작기 때문에 이렇게 해도 편하거든요. 지금 이렇게 유튜브 보고 있는데요. 지금 이렇게 보면은 토출호수를 이렇게 했습니다. 이렇게 뺐습니다. 긴게 좀 치렁치렁 그려가지고 이쁘지는 않는데 이렇게 했습니다. 그래가지고 지금 이렇게 되어 있고요. 표시를 한번 해보자.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. 요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요렇게 빼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. 약간 뭐가 좀 약간 해가지고 뜨거울 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 요렇게. 근데 이거 뭐 불편하면 잘라내가지고 그냥 저게 밑으로 그냥 매립할 것도 생각하고 있거든요. 컨트롤러가 이게 컨트롤러가 좀 아쉽습니다. 이게 조금 너무 넓어가지고. 근데 여기 좋은 거는 요 베버스트 컨트롤러는 바람 세기도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시간 온도 설정할 수 있고 예약 설정할 수 있고 이게 좋은데 여기 조금 좀 약간 뜹니다. 옆이가 요 부분이 조금 많이 아쉽습니다. 고민스럽습니다. 아주 설치할 때 좀 하자가 좀 있어요. 좀 약간 저게 흡기 배 호수를 너무 치렁치렁하게 달았던데 노지 가면 돌멩이 그게 지나가면 돌멩이로 해가지고 그게 끊어지거든요. 그 부분은 하자를 할 거고 배기 호수도 조금 바깥쪽으로 빼달라 했는데 저 말 전혀 안 통했습니다. 그래서 그거 하고 그 다음에 피스박은 자리 언더코팅하고 방청 실리콘 이거 막기로 했는데 이것도 안 돼 있었습니다. 세 가지 정도 마음에 안 들었습니다. 요번에 하는 게 좀 돈 더 주더라도 좋은 설치 업체에서 해야 된다. 그런데 사실 또 이번에 좀 많이 저렴하게 했습니다. 저는 가격은 묻지 말아 주시고 그래서 그리고 또 제일 중요한 거 가격보다는 우리 집 옆에서 있어서 했습니다. 그래서 했는데 이렇습니다.